네,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초패로 내일 2시에 자 인수형 카이도가 뜹니다. 스킬 두 개 다 괜찮은 것 같고요. 녹색 득점자로 나와서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득점된 게 일단 메리트가 나오는데 일단 샹크스를 밀어낼 수 있는 캐릭이냐 없는 캐릭이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라그나로크 스킬이 눈으로 봤을 때 좀 굉장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같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대해도 좋은 캐릭터인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4주년 초패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인수형 카이도우도 굉장하다.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봤을 때 계속 오니가시마로 가는 거 보니까 엠마조로가 유력하지 않을까. 4주년 초패는 그 정도로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. 근데 초패를 좀 자주 내기는 하네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2시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고 저 뽑기는 뭐 내일 낮 시간에 하거나 아니면 내일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인수형 카이도우 렛츠고! 용카 망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. 제가 봤을 때.